요즘에 또 이 아시죠? 제 이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허입니다. 운동 지금 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사각까지 리얼 전차 리얼한 모습입니다. 코니 여러분,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정말 그냥 리얼한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코니 여러분. 저희도 찬이 형이 같이. 네,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최초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 찬이. 제일 친한 선배 찬이 형입니다. 네, 부산 부자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어우 쩝쩝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찬이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역시 아침에 사랑하는 금자가. 네,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의 컨텐츠는 허운의 브이로그. 오늘은 제 일상을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찍어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기상을 했고요. 지금 시간은 8시 40분. 10시 운동이라 간단히 아침을 먹고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유산균 하나 먹어요. 보이시죠? 물은 에이스. 자, 그다음 아침에 사과 하나 먹습니다. 사과 껍질에 레몬 식초를 여기서. 어우 식초 냄새. 어우 아침부터 식초 냄새. 자,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사과를. 원래 아침에 시계 한 번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골라서 먹어요. 근데 오늘은 사과. 마치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 아침에 사랑하는 금사과. 골드 애플. 자, 이제 다 먹고 씻어볼게요. 씻었어, 씻었어.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냥 고양이 세수. 어차피 가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씻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제가 쓸 토너 패드만 두세 개 정도 해서 얹히고 얹히고. 안정다. 간단한 아침. 보이시죠? 간단한 아침. 수영법이 세안법. 수영법이 아니라 뷰티법. 저 이제 막 다 되거든요. 조금 모습을 이렇게 쫙. 지금 시간은 9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자, 허훈 선수 출근. 보시면은 여기 숙소.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제가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저는 이제 아침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밥 먹고 이제 제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가지고 소소한 행복이죠? 보이시죠? 갯말 차차차를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삶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쉴 때 드라마 보면서 커피 한잔하는. 또 이제 오후에 또 연습 경기라서 푹 쉬다가 나중에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강호입니다. 일단 여기는 제 숙소고요. 간략하게 숙소를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저의 SNS에서 많이 보였겠지만 이 생각하는 동상이랑 귀여운이 그 코코를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있고 또 기타. 또 준이랑 요즘 기타를 칠 때 핸드폰 그만 보고 기타 좀 하자 해가지고 기타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타 독학하기 너무 힘들어요. 준이도 독학인데 선생님을 잘못 봤. 네, 기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그렇다. 사실 이것도 준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준희 선생님 여기 이름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준희 선생님 아는 정도까지만 한번 선생님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호호. 아, 무겁죠. 네.
약 같은 거는 항상 아시다시피 너무 많죠. 요즘 팬분들이 또 산삼을 보내주셔가지고 산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산삼도 보내주시고 공진단도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거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모찌 형이라고 저희 또 선배가 있는데 모찌를 좋아하거든요. 모찌 진정 토너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소재 많이 든다고. 난 사업을 해야 돼. 굉장히 쫀득쫀득한 게 아주 그냥. 야, 좋아. 냄새 어때요? 무향이에요? 아니, 향이 있어. 향이 있는데 향수 냄새 나. 오, 괜찮다 이거. 냄새도 좋아요? 어, 정도면 괜찮은데? 윈터 비건 라벨 세라마이트 먹기 진동. 오케이, 비건. 야, 너 너도 먹어. 오, 냄새도 좋다. 괜찮지? 냄새도 좋고. 이게 확실히 겨울철에 보습도 잘 될 것 같은데. 어, 거의 다 좋네. 어, 이거 그리고 또 대용량이라서 충분히 이거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전 운동 끝나고 오후 운동 하기 전에 일상의 모습 이렇게 하다가 준이랑 한 30분 정도 잘 낮잠 잘 때도 있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업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SK랑 연습 경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퇴근을 했고 이제 집 앞에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발라볼까요? 토너패드! 토니모리의 이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패드라고 요즘 이렇게 편리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솜이랑 이게 스킨인 거죠. 토너 말 그대로 토너 패드 같이 나오는 거죠. 따로 뭐 솜에 스킨을 적셔서 안 사용해도 따로 그렇게 안 써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다 붙여주고 또 요즘에는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외적으로도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돼요. 남자는 뭡니까? 피부지. 남자는 피부. 네, 얘를 발라야 되고. 요즘에 또 이 아이셔 전자파를 많이 쓰니까 눈들이 눈에도 해줘야 돼. 눈이 요즘 많이 피로해요. 사람들이 전자파 달고 사니까, 핸드폰을 달고 사니까 눈이 피로가 많이 쌓인다고. 눈도 좀 쳐줘야 돼. 눈이 또 좀 쳐야 돼. 팩 같아 요즘에는. 요즘 보습도 짱이고 진정 효과도 있고 이게요 아주 좋죠.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좀 삶의 낙이 운동 외에도 드라마가 또 바뀌었어요. 요즘 또 제가 검은 태양이라고 아시나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랑 요즘 DP. 제가 내는 이제 충성 때려내니까 미리 갯마을 차차차라고 신민아 씨 나오는 거. 신민아 씨 제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제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SNS로 항상 출근송, 퇴근송을 하다가 노래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아는 노래는 거기까지예요. 요즘에 또 제가 또 차를 마셔요. 요즘에 또 제가 차를 마셔요. 이거는 형팬분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형팬분이 주신 건데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저녁에 들어와서 차 한 잔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견과류랑 같이 보냅니다. 이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혼자 살면은 이게 좋아요. 집에 살면은 엄마 잔소리 듣는데 여기 혼자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저는 야간 운동까지 마치고 지금 시간은 9시 반. 네, 씻고 이 안에 또 웨이트랑 열심히 하고 이제 준이랑 같이 함께 제 집을 가고 있습니다. 준이가 오늘은 처음으로 운전을 해주는 날인데 1년을 넘게 같이 집을 썼는데 처음 차를 가져와서 네, 운전을 시켜주는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네, 권희 여러분 이따가 집에 와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깔끔해요, 정말. 한번 보세요. 일단 뭐 집 보면은 팬분들이 너무 많은 선물 해주셔가지고 뉴욕에서 온 별다방 이런 거 한정 판매? 한정판? 이런 거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있고 밥도 있고 또 위스키 가끔씩 마시는 술 또 이렇게 있고 일단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왔는데 사실 그 토너를 안 발랐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니모리 비건 요즘 그런 친환경 그게 요즘 뜨고 있는 대세인데 또 저희 시대에 맞게 트렌드하게 한번 좋아. 굉장히 향도 좋고 진짜 좋아 이거. 생수 보면 생수에도 라벨 안 적혀 있잖아요.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국내 화장품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가 무조건 네, 승리하는 법 아시죠? 제가 화장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피부도 민감하고 이게 약간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네, 그런 토너입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야? 넣어서 먹어야지. 그냥 그쳐 먹는 거 아니잖아. 말 안 하는데. 일단 룸메이트를 소개해보자면 이미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23살? 22살이요. 22살입니다. 22살 이준희 선수, DB 프로메이 선수고 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준희의 유튜브 뭐지? 이준희 유튜브라고? 이준희 유튜브로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리고 사실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 준희가 갑자기 자기 유튜브에 형, 저 콘텐츠 하나 생각해둔 게 있는데 혹시 나와줄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운동선수들의 차를, 어떤 차를 타는지 유튜브를 찍겠다는 건 괜찮은 거야. 괜찮죠? 나를 포상부사가 뺏는 거지. 어때? 다음에 저희 팀 기둥 관종규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은요, 이름이 관종규예요. 김종규가 아니라. 종규가 다음번 한번 더 나와주세요. 코니 여러분들이 종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언제든지 5분 거리에 있는 자, 이제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끝내고 헬멧을 올바르게 착용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네, 저희 코니 여러분들도 굿밤 보내세요. 같이 한번 잠들어 봅시다. 굿나잇. 안녕 코니 여러분들. 바이바이. 야, 좀 빨리빨리 좀 말해. 뭐 하냐? 나 이거 부지는 이거 뭐야? 이거? 토너패드. 토너패드? 약하다. 형은 더 좋은 거 썼는데. 토너패드. 형 거는 터너라고 해서 대용량의 친환경 소재의 최초야. 그 눈에다 가리면 어떡해. 너 스파이더맨 같아. 왜 될 거 아니야? 응? 야, 입에다 가려라. 말 못하게. 뭐해? 야, 너의 삶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 나의 삶이 안 해도 공격력 그 풀 HD로 지금 바꿔버렸지. 풀 HD. 고품격 풀 HD로 바뀌었네, 지 삶이. 야, 뭐 했어? 간식 먹었어? 어? 야, 형이 그 이거 티 타서 마시거든, 요즘. 아, 이거? 갖고 와라, 그거 내 거다. 또 얘가 또 집에, 또 얘가 또 내 집에서 또 티랑 그런 거 다 가져갔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내 건데. 형편물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형편물이 주신 건데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따라하지 좀 마, 따라하는 중이냐? 오늘 뭐 했어? 운동했어? 운동하고 베스킨라빈 떨리고 아직 못 봤어. 여기서 차이 많이 난다. 야, 우리는 샐러드 지금 닭가슴살 샐러드 먹으면서 블루베리 먹으면서. 너 우리랑 첫 게임인 거 알고 있지? 18일 뒤에. 18일 뒤에요? 어, 너는 베스킨라빈스나 먹어. 우리는 샐러드 먹으면서 몸 관리 제대로 할 테니까. 형네랑 시험을 신경치다.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아, 우리 뭐 준비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뭐 대충 하는 거니까. 또 오늘 또 뭐 인스타 스토리에 뭐 올렸지? 스탠바이 미. 야, 끊어라. 아픈 데는 없니? 없어. 그래, 몸관리 잘하고 끊어라. 네, 끊었습니다. 얘랑 통화 기빨린 거 같아. 같이 없는데 같이 있는 거 같아. 같이 옆에 있는 거 같아.